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레고 정품 믹셀이고요. 판간 부족이고요. 시즌2라고 합니다. 시즌2구 41514 조그라고 그러는데요. 판강 부족에 열정적이고 책임족 강한 족장 조그는 기이한 믹셀 부족 판강이 도움이 되면 무조건 뭐 해낸다고 그러는데, 얘가 족장이라고 그러네요. 독특하게 생겼는데, 이런 식의 캐릭터고요. 좀 크기는 작지만 귀엽고 독특하게 생기고요. 하나의 부족당 이렇게 3개씩 나와서 3개를 합치면 하나의 커다란 그 맥스 제품으로도 탄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믹셀의 천적인 닉셀도 하나씩 들어있기도 하고 또 안 들어있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항상 들어있는 것 같진 않고요. 여기는 들어있을지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한 번만 안 들어볼까요? 부족장이라. 여기서 이거 안 보여드렸네. 곱바, 촘니, 그 다음에 조그 세 개를 더하면 판강 맥스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그러고요. 이렇게 부족별로 세 개씩 있습니다. 세 개씩 있는데 기왕에 사시는 거 세 개 이렇게 구입하셔서 하시면 좋겠죠. 인터넷에서 5,400원에 구입을 했는데 이마트 같은 데 가시면 그 비슷한 가격대에 판매를 합니다. 이때 모셔도 좋고 인터넷에서 구입하시는 거 다른 거 점사점사해서 하나 구입하셔도 좋고요. 설명서는 뭐 레고 거랑 같고요. 이게 어떻게 조그라고 있냐? 그냥 짱이라고 하긴 좀 짱이라고 하긴 좀 그래서 그런가? 여기에는 믹셀이 들어있나? 안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믹셀 안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만들어 보면 알겠지요. 설명서는 뭐 단순 심플한데, 자, 뭐 만들어도 금방이니까 만들어 볼까요? 만드는 재미도 뭐 그냥 괜찮고요. 독특하게 생겨가지고 만들면서 이거 어떻게 이거 생기나 싶은 생각도 들긴 하는데 독특한 모습이 괜찮더라고요. 기회 되시면 한 3개 정도 해가지고 한 부족 정도 조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짝퉁은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모르죠. 뭐 중국에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믹셀 자체가 이렇게 한국에서 인기가 없는 상황에서 짝퉁이 뭐 인기가 있겠습니까? 아, 빨리 중국에서 해놓은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천국이더라고요, 천국. 물론 무진장 싸죠. 무진장 싸고 다 짝퉁이긴 짝퉁 정품도 있고요. 근데 짝퉁들이 무진장 싸서 막 입이 벌어질 정도로, 뭐부터 사지 싶은 생각으로 요즘 그 미니 피규어 쪽 보여드릴 게 없어서 참 하루에 원래 보통 아침 저녁으로 보여드려도 한 3개씩 보여드렸는데 요즘 피규어가 없어가지고 하루에 2개, 3개 밖에 못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빨리 중국에서 미니 피규어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알리익스프레스는 가급적이면 하지 마시고요. 지금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됐는데 아직도 중국 쪽에서 한국으로 발송 준비 중. 돌아버리겠습니다. 이게 이빨인가 보네. 이게 봐, 위로 하는 거 아래로 하는 거야. 요렇게 한 거를 여기다가 여기야 한칸 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빨을 끼우는 것 같고요. 크기는 상당히 커졌죠. 근데 조금 설명, 보통 레고 같은 경우는 뭐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 그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없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닌가 보다. 이게 아니고 이건가 본데요. 이걸 이렇게 해서 가만 있어봐. 왜 이렇게 헷갈려. 이렇게 끼워주는 것 같고요. 조립은 뭐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너무 저렴한 건 아닌데 저렴한 편이어서 짝퉁이 내놔도 뭐 중국에서는 팔릴지 모르겠지만 전혀 수출을 못하겠죠. 한국에 들어오면 훨씬 더 비싸져 버리니까 여러분들도 그 짝퉁 구입하실 때 너무 비싼 것들, 키시리즈 이런 거 보는 것들 문방구에서 12,000원에 판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에서 7,000원에 파는데 정품을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에 팔고 있는데 그런 게 구조상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인터넷에서는 물론 이제 그게 인터넷 상상 그건 아니고 저 이마트 같은 데서 한 14,000원에 팔고 토이저러스에서 7,000원 주고 파는 게 몇 개가 남아 있는데
그런 거는 당연히 정품은 사셔야죠. 두 배만 돼도 솔직히 좀 망가려지는데 그런 건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거 너무 비싸게 팔더라고요. 네, 물론 뭐 중국에서 들어오는데 그 중국에서 보니까 한 2,000원, 2,000원 정도도 안 합니다. 야, 2,000원 정도 하는구나. 2,000 얼마 하던데. 그거를 한국에 들어와서 그냥 앞에 만원짜리랑 따블 딱 붙여서 너무 비싸게 팔죠. 네, 그런 거는 참고하셔서 그 레고 작은 박스 미니 피규어 그 정도야 뭐 2,000원 정도야 그렇다고 치더랬는데 큰 박스들은 좀 너무 저기 문방구 오면서 너무 값이 올라가지고요. 그거 사시느니 돈 조금 더 모아서 정품 사시는 게 좋습니다. 미니 피규어 같은 경우는 정품이나 짝퉁이나 이렇게 큰 차이가 요즘 별로 안 보일 정도로 SY 뭐 데코 그런 데서 많이 발전했는데 그 뭐야 큰 사이즈 어? 뭐야 두 개짜리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왜 없어? 아 잘못 꼈네. 자 큰 사이즈 블록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저기 아직 정품 따라오려면 멀었더라고요. 데콜도 그렇고 SY도 그렇고 벨라 뭐 그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문방구에서 비싸게 사지 마시고요. 정품도 종종 네, 저렴하게 잘 구입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이빨을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건 좋은데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 이게 위쪽 턱이겠죠? 위쪽 턱이고 눈알을 붙여줍니다. 눈알은 저거랑 다 저거 같은 경우는 막 눈알이 돌아갔는데 이것도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이건 좀 고정적이네요. 그 부분은 조금 다르고요. 족장이라서 그런가?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시면 네,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된 건데 이빨 부분은 좀 마무리가 아쉽네요. 자 우선 계속 만들어 볼까요? 자 꼬리입니다. 꼬리 이렇게 꼬리 만들어 주셔서 뒷구멍에다가 그냥 끼워주시면 꼬리 완성이고요. 이런 다리를 너무 심플하게 처리하는구나. 그냥 요거 4개 끼워서 그냥 완성을 해버린다고 그럽니다. 좀 왠지 성의 없는 마무리 아쉽네요.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뭐 꼬리 돌리는 정도고요. 얼굴 꽉 하는 정도고 눈알은 뭐 이렇게 손으로 돌려주시면 돌아가는데요. 돌리기는 불편하고 이거는 좀 재밌게 돌아가는데 입이 아주 그냥 벌어지는 표현이 이쁘죠. 믹셀 믹셀도 안 들어갔네요. 그것도 아쉽고 이빨도 좀 처리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또 긴 모양이 또 독특하면서 또 나름 괜찮은 모양인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시리즈마다 다른데 나중에 세 개 뭉쳐봐야 어떤 그 진가를 발휘하는지 알 수 있겠죠. 참고해 보시고 기회 되시면 한번 저 믹셀 시리즈 이쁜 걸로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한 열매까지 있어가지고 요 종족 세 개가 합쳐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두 개 뭐 이렇게 두 개 합쳐지기도 합니다. 물론 뭐 그냥 자기가 창의력 발휘하셔서 하셔도 되고 설명서 인대로 하셔도 되는데 물론 이제 한번 잘못 분해하시면 나중에 합치기가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 좀 감안하셔서요. 한번 재밌게 만들어 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